김성태 의원, 단식 중 폐한에 턱 가격 당해 병원 후송. 더불어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3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괴한에게 폭행당했다. 한국당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화장실을 가기 위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오르는 순간 주변을 배회하던 한 남성에게 갑자기 턱을 가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. 김 원내대표는 계단에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. 이 남성은 폭행 후 당직자에게 제지당하면서 난 아빠도 때려봤다. 감방에 가고 싶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. 경찰은 김 원내대표에게 폭행을 가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.